영상을 시청하시고 매일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2분 안에 꿀잠 자실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휴대폰을 침실에 두면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잠잘 때만큼은 휴대폰은 밖에 두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잠자기 전 음식 섭취를 하지 마세요. 소화가 되지 않아 수면에 방해됩니다. 매운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 카페인 있는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하지 마세요. 침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한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섭씨 19도로 유지해주세요. 알람을 침실 밖에 두세요. 침실 밖에서 울리는 알람을 끄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자기 전 술은 마시지 마세요. 술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나의 크로노타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침에 활동적인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몸 상태에 맞춰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지 않나요? 저녁에 활동적인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몸 상태에 맞춰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낮잠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저녁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급적 낮에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시켜요. 침실에서 잠자기 전 TV 시청 금지. 침실에서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수면에 방해가 돼요. 낮 시간에 내 몸을 햇빛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세요. 햇빛에 노출되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점심 식사 후 산책하기. 낮에 생성되었던 세로토닌은 잠자는 시간대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에 도움을 줘요. 애완동물과 따로 잠자기. 애완동물이 때로는 우리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백색 소음을 활용해보세요. 방 안 구석에 선풍기를 켜두세요. 백색 소음은 뇌를 자극해 알파파를 생성하게 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줘요. 유튜브 음원을 틀어놓고 잠들어보세요. 백색 소음은 뇌를 자극해 알파파를 생성하게 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줘요. 일어나서 내 수면이 어땠는지 평가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날 힘들게 해요. 피곤하고 잠이 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주무세요. 침실에서 에어컨, 선풍기 같은 차가운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이 같은 행동은 혈관을 축소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밤에는 집안의 조명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유지해주세요. 어두운 환경은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줘요. 내 몸에 맞는 침구류를 사용해보세요. 내게 딱 맞는 침구류는 숙면에 큰 도움을 줘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어보세요. 1분 후 나도 모르게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레드 썬 2분 안에 잠들어 있을 거예요. 눈을 떠보니 상쾌한 아침이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들을 지키기 위해 2주만 노력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그럼 누구나 꿀잠 자실 수 있어요.